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네, 구독자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여러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라면 레시피를 잡아야 하는데 일식은 처음이라서요. 유튜브 보면서 돈사골 등뼈 8시간 우려 간장 치킨 파운더로 간을 잡아봤는데 갈비탕 맛이 나더라고요. 라드나 고기 삶은 물, 돼지 껍데기 삶은 물 등등 이것저것 넣어도 풍미만 올라가고 돈코츠 특유의 꼬릿하고 진한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리아케 소스 네 종류를 다 사봤지만 제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내일은 진간장 쓰던 걸 기꼬망으로 바꿔보고 젤라틴을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댓글로 제 생각에는 돼지머리나 족발을 사용하시면 돼지 특유의 꼬릿한 느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스 만드실 때 여러 외국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타레 쪽만 쭉 업로드할 생각이지만 아직은 미흡해서 준비 중입니다. 저도 라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진 않고 제가 하는 것만 잘하다 보니 제가 알아보고 돈코츠 라면 아시는 분 섭외가 된다면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아까 통화하는 걸 촬영을 하다가 제가 금방 이 찍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바쁜 시간에서 제가 몇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좀 설명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카메라 돌리고 있디? 아. 그래,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라면 레시피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돈코츠는 타레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육수지. 육수인데 이제 그런 찐득찐득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그 묵직한 맛을 스프에 넣으려면 이제 족발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돈코츠라고 해서 무조건 꼬릿한 맛이 나는 건 아닌데. 그 꼬릿한 맛을 내게 하는 게, 그, 돼지 피거든. 돼지 피. 그니까 이제 피인데, 스프를 끓이기 전에 돈사구를, 뭐, 데치는 작업이나 핏물을 빼는 작업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핏물이 그래서 꼬릿한 맛이랑 같이 가져가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돼지국밥. 왜냐면, 돼지 육수를 맛있게 뽑아내려면 그 핏물을 버리면, 그 맛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돈코츠 집에서는 무조건 족발 쓰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머리뼈나 사골뼈를 쓰긴 하는데 돈코츠는 영혼의 육수라서 무조건 인분이야, 인분. 재료를 뭐 때리는 넣는 게 아니고 뼈를 완전 진짜 갈갈이 부셔가지고 뼈 육수지. 그야말로 돈코츠다, 이거. 돼지 뼈 육수야. 뭐 젤라틴이나 뭐 다른 뭐 콜라겐 뭐 지방을 이용해서 스프를 내는 게 아니고 돈코츠는 진짜 뼈 육수. 진짜 뼈를 완전 다 부셔가지고 뼈로만 우려내는 그 녹진한 육수인 거지. 그게 영혼의 육수야. 영혼의 육수. 영혼의 육수라니까. 돈코츠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은 많아 보이시다. 나도 내 친구 한 명 하고 있긴 한데. 아, 돈코츠는 한 12시간씩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10시간 이상씩 장시간을 육수를 뽑아야지만은 그 뼈가 부서지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뼈를 육수를 우리는 동시에 이제 뼈를 부수는 데도 있고 8시간 이상씩 끓여서 뼈가 부서질 쯤에 뼈가 부서서 육수를 내는 데도 있고 아싸리 뼈를 부셔가지고.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그 공장에서 사골이나 머리뼈를 이미 한번 초벌로 재료를 가져온 거에서 그거를 바로 그냥 물에다가 그 재료를 넣고 기계를 부셔버리거든. 그 뭐냐 그 콘크리트라 해야 되나? 그 시멘트 그 섞는 거 있다. 우우 돌아가는 거. 그걸로 뼈를 다 부셔버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규공으로 부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영혼이 깃든 육수지. 근데 이거 아니야. 백탕은
백장은 절대 탈해 아니야. 그런 육수는 소금만 넣어 먹어도 존나 맛있지. 아. 그거는 어떤 간장이나 어떤 조미료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 영혼을 육수로 갈아 넣어야지. 그럼 이제 그 꼬리 타거나 이런 걸 하려면 약간 피맛도 중요하고 족발 이런 거 넣으면 좀 더 좋다 막 이런 말이네. 그치. 이제 근데 요새는 돼지족을 쓰는 라면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면 스프가 무겁거든. 스프를 무겁게 되면 그만큼 이제 대중적으로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돼지족보다는 요새는 그 뭐냐 돈코츠에다가 닭발. 돈코츠에 닭발 넣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돈코츠의 스프가 보통 레시피가 이제 머리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릎뼈, 그 들기가 들어가 있는 무릎뼈, 잡뼈라 그러지. 이제 그거랑 이제 닭발 쓰지. 그 등뼈는 잘 안 쓰지. 왜 그러면 등뼈는 살코기가 이빨 붙어 있거든. 그 다 떼야 돼. 그러니까 돈코츠는 고기 육수가 아니고 뼈 육수 때문에 육향이 들어가면 안 돼. 아마 갈비탕 맛이 났다는 거는 사골 등뼈를 섞어서 가지고 아마 고기 육수 이제 육향이 들어가서 아마 갈비탕 맛이 났을 걸? 그렇게 예상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나중에 탈에는 뭐 다른 거 보면서 만드시면 되겠네. 그렇지. 탈에는 솔직히 육수만 잘 뽑으면 그냥 뭐 소금 쳐서 먹어도 굿도지. 알겠다. 고맙디. 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을 하면 돈사골과 등뼈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등뼈를 만약에 쓰실 거면 살을 떼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등뼈에 붙은 그 살코기들이 그 아마 갈비탕 육향이 나서 갈비탕 맛이 났던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돈사골은 저도 이거는 카더라 통신인데 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센 불로 12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그때 실험 영상에서 보면 한 6-7시간 정도에 제가 소량을 했지만 그 정도의 뼈가 부서진 걸 보면은 저는 걔네들처럼 그 친구처럼 아마 센 불로 안 했을 거고 그 친구가 아마 저보다 더 센 불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센 불로 하고 나서 12시간을 끓인다고 하니까 물을 쪼르륵 틀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만큼의 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이 절대 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탈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만든 영상들이 있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외국 유튜버들 제 채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채널 제 채널을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거기 쓰신 분들도 되게 탈에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고 하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더 좋은 음식이 라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뭐 아나운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방송이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이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화를 연결하려면 아이폰 7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화질이나 사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점 한번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